축구 모사는 횟집 라이브 가수 우리 남편 백회 축하합니다. 남편분의 헤어스타일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. 횟집 라이브 가수. 그럼 혹시 횟집에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네, 제가 노래가 없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저도 어색하고 손님들도 어색했는데 뭐 좋아하시더라고요. 재밌어 하셨구나. 네, 재밌어 하시고. 예.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는 세월. 대구에서 이제 횟집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횟집에서 이제 노래를 하셨죠. 횟집에서 노래도 하시고 어떻게 그동안 잘 어떻게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? 네, 방송 출연 이후에 이제 식당이나 이제 마트 이런 데 가면 이제 쌍둥이랑 아빠랑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우리 쌍둥이도 방송 출연 이후에 좀 뭐 달라진 거 있어요?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TV로 다시 보기 틀어주시고 어머나. 학교나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면 모르는 어르신들이 아는 척 해주셔요. 어머나, 어르신들이 아는 척을 해주세요. 네. 아니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아버님이 사실은 음악에 대한 꿈이 대단하셨는데 이제 그렇죠. 그 꿈을 접지를 못해서 네. 횟집에서 그 횟집을 무대로 라이브. 매일같이 라이브 공연을 하셨거든요. 그랬었죠. 네. 그렇죠. 네. 아직도 네. 공연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횟집에 손님들 엄청 많이 그렇죠. 뭐 몰리고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정말 어떠세요? 엄청 많이 손님이 늘었어요. 네네네. 네, 그런데 네. 손님도 늘고 또 이 출연 요청도 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또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가게를 정리를 하고 어머나. 지금 음악 활동만 지금 어머나.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가게를 접으셨어요? 싱글이시면 뭐 노래하고 싶으면 뭐 하시면 되겠지만